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의 알자에 중안파로 이은 영연파로 지금 집대성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여인영, 박종선, 김중호 세 사람 중암고 한 사람 여기 빠졌는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김영현 후보자 구사단 재직 시 사단장 아들 김승현 육사 38기 김옥채 38기 신만택 38기 최병로 38기 조성직 38기 조창래 현 국방정책실장 같은 캠프 출신 이기시 강구영 신인호 몇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중앙파가 영연파로 확대 집대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문제점은 바로 오전 김민석 의원이 지적했던 계엄과 연관이 있어서 강조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보십시오. 계엄 선포 시 지휘체계입니다. 지금 아까 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중암고, 국방장관 되시면 중암고, 계엄사령관 누가 될지 모르나, 현재 여인영이 올라가면 중암고, 합수본부장, 37이 올라가면 중암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된 경호처장 유력지대는 이충호 후보자의 후배 후임 역시 중암고.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방부 개헌 비상대책회의 구성 멤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장관, 합참의장, 이 중에 합참의장이나 일부 사람 제외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하면 바로 중안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중암고죠.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중암고이시고,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방첩사령관, 중암고, 경호처장 검토 중이라는 이충호, 중암고, 다 중암고, 그리고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핵심 구성원 그 세 사람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8월 초에 처장께서 경호처 관저 만찬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